솔로 선택한 이유는요. 그냥 어 제가 어쨌든 그래도 7년 동안 하면서 제 저만의 색깔도 있고, 또어 제가 지금까지 만든 곡들도 있는데 어 발매하지 못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좀더 저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어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제. 해외에서는 솔로 많이 하긴 했지만 근데 한국에서 어쨌든 처음이기 때문에 어, 이번에 정말 본격적으로 이게 뱀뱀입니다 이게 저만의 색깔이고 저만의 음악이고 그런 이런 것들 너무 보여주고 싶어서 솔로를 결심하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제일 컸던 고민은 어, 리본이라는 컨셉은 제가 솔직히 솔로 하게 되면 꼭이 컨셉으로 해야겠다 생각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바로 이걸로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어 그래서 컨셉 고민보다는 그제 실력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보컬도 많이 뭐 보여줬었는데, 과연 제가 아어 제가 노래 부르게 되면 랩 말고 노래로 어 어떤 곡을 이렇게 들려주게 되면. 많은 분들 제 목소리를 좋아하실지 그런 고민도 있었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만큼 무대 퍼포먼스도 그렇고 워낙 춤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무대를 이제 일곱 명 있었다가 혼자 하게 되니까 무대를 어떻게 해야 비지 않는 느낌을 아네줄수 어, 있는지 그리고 또좀 혼자로도 많은 분들 그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지 네,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고민들을 네. 하면서 또 성장통 아닌 성장통을 또 겪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하면서 뭐 힘든 점도 있고 근데 재밌던 점도 있지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한 단계 그럼요. 더 위로 성장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네. 약간 뮤지션의 냄새가. 예. 아, 이거는 또 뮤지션까지는. 냄새가 어. <laughs> <laughs>